자, 두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카드사 리볼빙만으로 사인 빚 규모가 7조 대인 게 기사로 나오네요. 이만큼 빚이 많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빚 있다고 티내는 거 맞습니까? 티안 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기 어떤 치부나 야, 겉으로 드러냈을 경우 뭔가 망신살을 뻗칠 수 있는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보다 빚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중에 빚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나이 거린데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사실 빚은 웬만하면 저는 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빚이 많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때 그런 거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 어떤 소비를 통제하지 못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내가 당장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행하더라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빚이 안 생기고 신용카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른 게 없어도 하려고 그래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근데 나는 차를 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자동차 판매점 가가지고 오라이브로 사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근데 오라이브로 사면 딜러가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 자신의 회사의 캐피탈 제품을 쓸수 있는 거니까. 예. 네. 요즘에 그 자동차 매장 가면 일시불로 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할부를 잔뜩 껴가서 산 사람도 많습니다. 외차는 거의 거진 할부죠, 할부. 근데 이자가 많이 붙죠.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여행이나 명품 가방 같은 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하고 싶어. 가지고 싶어.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안 해야 되잖아요. 나중으로 미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하고 싶어. 그래서 신용카드 긁어서 몇 개월 할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먼데 갔다 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문제 있어요. 이거 자체가. 자, 리볼빙이 뭐냐 하면 이게 말이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일부 결제금에 이어 약정. 일부 결제금에 이어 약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카드 사용 대금을 이제 나오잖아요. 그달 나온 대금을 일부만 내면 다 이제 돈안 내고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 돌리는 거예요. 넘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이제 6월 달 카드 사용 금액이 7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 달에서 카드 사용 대금 200 나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도저히 메꿀 수가 없어. 근데 카드사에서 그 이용 금액의 이제 20%인 40만 원만 내면 160만 원은 다음 달 넘길 수 있어요. 더 이상 압박이 안 들어와. 그러면 40만 원 내고 160만 원을 다음 달로 넘겨.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번 달만 넘어가는 거지 카드 결제 대금을 다낸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낸 거잖아. 아직 남아 있죠. 근데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카드를 또 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월한 그 160만 원 플러스 거기에 160만 원의 이자 거기다가 이제 이번 달쓴 카드 금액까지 합쳐서 나오는 거야. 점점 더 갚기 힘들죠. 점점 더. 이런 걸 가지고 리볼빙을 합니다. 근데 이런 리볼빙에 빠진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빚을 못 갚는 돌려막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는 거겠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신용카드 써가지고 제대로 갚아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신용카드가 무서운 겁니다. 뭐 신용카드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안 되면 쓰면 안 됩니다. 발급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과거에 이미 신용카드로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04년 카드 대란. 그때 무분별하게 이제 신용카드 발급을 다 해가지고
신용카드라는 기본적인 지식과 어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무작정 사용해서 많은 카드빚을 못 갚아서 집안이 파탄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인생 나락으로 가고 신불자가 되어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났단 말입니다. 그게 벌써 21년 전이에요. 아마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카드 대한 사건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제2의 카드 대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그때보다 카드 빚이 더 많아요. 더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내가 버는 게 적고 능력이 안 되면 신용카드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돈이 있어가 신용카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 절단하기 전에 신용카드 발급받는 게 있으면 해지하시고 그리고 신용카드 이제 결제한 게 있으면 바로 갚으시고 신용카드 더 이상 결제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이제 사치 늪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빙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리볼빙은 이번 달 대금이 만약에 100이면 연체 안 되게 해줄게. 20% 갚고 80만원은 다음 달로 넘겨. 이겁니다. 들으면 좋은 서비스로 보입니다. 허나 함정이 있습니다. 리볼빙 이자가 20%대입니다. 다음 달 80만원 플러스 이자에 대한 결제대금 합치면 돈이 엄청 불어납니다. 결국 갚지도 못할 만큼 불어납니다.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20%까지는 아니고 그 20%에 가깝죠. 20%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한 15에서 19% 사이?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아, 이분도 뭔가 잘 모르시는데 연금리, 연금리 연 15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이게 리볼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자가 많이 붙어서 무섭다기보다는요 내가 결제하는 금액이 계속 쌓여서 무서운 겁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말도 안 돼 불어나진 않아요. 왜냐면 연금리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대출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만약에 연금리가 15면 이제 1년 12달 아닙니까? 그럼 나누기 12 하면 돼. 12. 10에까지 한 1점 초반대 아마 금리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붙는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것보다 내가 그달 못 갚은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100만원 썼는데 20만원 갖고 80만원 넘기잖아.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카드를 안 쓸까요? 카드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20만 갖고 이번에 넘어갔으니까 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또 써요. 근데 한 120만원 써. 그럼 다음 달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전달 못 갚은 80만원 플러스 그 80만원에 대한 이자 플러스 이번 달 카드 쓴 거 120만원 그래서 한 200만원 조금 넘게 나오는 거야. 그럼 못 갚겠죠. 못 갚는데 카드 회사에서 20% 갚아라. 그러면 40만원 갚는 거야. 40만원 내고 160만원은 다 더 넘기고 그리고 또 이번 달 카드 쓰는 거예요. 이번 달 한 150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160만원 플러스 이번 달도 150만원. 그 310만원이야. 거기다 이자 좀 붙고. 이런 식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갚아야 되는 카드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리볼빙에 빠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허영심이 강하다 생각해요. 허영심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싼 물건이 많이 사가지고 먹고 사느라 리볼빙 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보통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죠. 명품이나 아니면 해외여행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유행하면 사버리고 유행하면 사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카드 대금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걸 알았으면 진작에 안 썼겠죠. 저 리볼빙이 빠진 사람이 저런 위험성을 알고 있다면 안 하겠지. 발급조차 안 하겠지.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볼빙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없는 거예요. 돈을 왜 모아야 되고 왜 돈이 없으면 쓰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신용카드 쓰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카드 빚을 못 갚아서 대가를 세게 치드는 거죠. 그 신용카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신용카드 좋아하시면 안 돼. 신용카드 근데 보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신용카드 이쁘니까 지갑에 넣으면 이쁘니까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한심한 거죠, 이거. 그래서 신용카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가 능력이 없는 거니까. 점점 갚기 힘들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저렇게 신용카드 리볼빙 하는 사람이 절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 리가 없어요. 능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사치품에 눈독 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치품은 결국에는 이제 시간 지나면 다 고통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물건에 혹해가지고 카드 지르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 골로 갑니다, 이게. 진짜로.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안 되면 쓰지도 마시고요. 카드 발급하지 마세요. 그냥 없이 삽시다, 없이.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능력이 안 되면 신용카드 같은 거는 애초에 발급하지도 마시고 혹시나 발급했으면 해지하신다거나 카드 잘라서 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